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숙서입니다. 자, 오늘은 고깃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야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늘 야채 소스는 여러 가지 야채에 모두 잘 맞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양파를 사용하셔도 되고, 그리고 일반 부추만 사용하셔도 되고, 대파, 파채, 그리고 양배추,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소스거든요. 그런데 어떤 야채보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야채는 양배추, 그리고 영양부추, 적채, 당근, 요 정도만 갖고 만들어서 제공을 하시면은 손님들한테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썰어둔 야채에 물을 조금 받아주시고요. 식초를 한 수저 정도 넣어주세요.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섞어주시고 20분 동안만 이렇게 물에 담궈서 야채를 조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물, 진간장, 식초, 설탕. 자, 이번에는 사과 반 개 정도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주시면 돼요. 참치 액젓, 소스까지 만들어 봤고요. 그리고 아까 20분 동안 식초물에 살짝 담가 놨던 야채들은 골고루 섞어 가지고 물에 한 두세 번 정도 헹군 후에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접시에다가 소스까지 이렇게 뿌려주시면 골고루 섞어서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자 조금 개 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와사비를 조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고깃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야채 소스를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